오늘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석촌호수에 왔습니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하차 후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석촌호수의 봄이 찾아오면 호수 주변으로 촘촘히 심어진 벚나무의 가지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버립니다. 여의도 윤중로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지요. 석촌호수는 이 다리를 경계로 동쪽 호수와 서쪽 호수, 동호와 서호로 나누어진답니다. 수면 위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현재 우측 보행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흐름대로 걸어보겠습니다. 이 방향이 서호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랍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푸른 하늘과 함께 할 수 없어 아쉽지만 그렇다 해도 분홍빛 벚꽃만으로도 충분히 눈 호강하고 있습니다. 조금 걸었다고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가방 안에 작은 물병을 하나쯤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 위에 자리 잡은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보이네요. 이 많은 인파 보세요. 주말이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사실 저는 사람이 많은 복작복작한 분위기보다는 조용한 분위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 이런 곳에 오게 되면 많은 인파에서 뿜어져 나오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 행복 바이러스가 저에게 온전히 전이되어 제 입가에도 덩달아 미소가 그려집니다. 사진가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멋진 사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작년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3월에 비 내리는 날이 많아서 개화 시기가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파로 지자체에서 봄꽃 행사 일정을 맞추는데 곤혹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건축물이 보이는데요. 건축물 중에서는 유럽의 성을 연상시키는 매직 캐슬이 가장 유명하답니다. 곱게 차려입은 상춘객들의 옷차림도 여기 벚꽃 못지않게 봄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옷 몸살 날 것 같은 겨울의 무거운 옷들은 이제 슬슬 옷장에다 정리해야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눈에 많이 띄는군요. 눈으로만 담기에 아까운 풍경을 너나 할 것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담아 가십니다. 역시 남는 건 사진이죠.
여기가 포인트인가 보죠. 작품 사진 담기에 여념이 없으시네요. 수변 무대에서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롯데월드와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군요. 롯데월드 타워는 세계 5위의 초고층 빌딩이라죠. 놀이기구 이용객들의 즐거운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벚꽃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를 함께 담으면 왠지 근사한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좋은 풍경 많이 담아가시고 한국의 좋은 기억들로만 고봉밥처럼 꾹꾹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함께 앉아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에 보는 석촌 호수의 벚꽃 야경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무척이나 궁금해지는데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하셔서 벚꽃을 감상하며 봄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